우리나라 인권변론의 역사를 알려면 바로 이곳에 와야 합니다. 이곳은 바로요, 인권변론의 산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 많은 변호사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너무나 훌륭한 인권변론 변호사들인데요. 오늘 제가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의 성함도 함께 적혀 있어요. 평생을 인권 옹호를 위해서 애쓰신 바로 이돈명 변호사님,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 탄압을 서슴지 않던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 40여 년간 인권 변론을 맡아온 이돈명 변호사. 수임료도 없는 시국 사건 변론을 자청해온 이돈명 변호사의 사건 기록은 한마디로 상처투성이의 한국 현대사 그대로다. 김지아 필화 사건, 3.19국 선언 사건, 이철규 사건, 권인숙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등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로 지켜봐야 했던 사건의 현장마다에 그는 있었다.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면 지식인이건 노동자건 죄인이 되는 세상에서 그는 권력의 폭압에 당당히 맞섰다. 직접 거리로 나서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변호사가 해낼 수 있는 모든 싸움을 해냈다. 국민의 뜻이 짓밟히는 곳에 고문당하고 유린당하는 인권의 힘이 되고자 했다. 굴곡의 역사를 넘어 이제 팔순을 넘긴 노 변호사. 하지만 그는 오늘도 여전히 거리에 있다. 권력도 그 어떤 위정자도 짓밟을 수 없는 인권을 위해 살아온 사람. 대한민국 인권 변호사 이돈명을 만나보자. 이곳이 바로 인권 변호사님들이 모여 계시는 사무실입니다. 아주 많은 방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돈명 변호사님 방을 제가 지금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석태님, 이명원님, 바로 여기네요. 이돈명 변호사님 방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지난 7, 80년대 힘들었던 시절에 이곳에 오셨던 분들 지금 저처럼 마음 편히 이곳에 오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변호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이돈명 변호사님. 예, 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방은 굉장히 좀 소박하고 어쩌면 그 책의 향내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방이네요. 일부러 이렇게 소담하게 꾸미신 거죠? 아니옵시다. 아니에요. 봐주시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덕수의 그 역사가 한국의 현대사라고 그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아마 너무 지나치게 그 우리 사무소를 좋게 평가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지금 이런 합동사무소가 엄청 많습니다. 네. 예, 서울 시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나는 너무 지나치게 네. 예, 그 좋게 평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물론 내가 이렇게 말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동업자 간에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네. 뭐 그 점을 조금 계산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바른 길, 이게 법조인으로서 바른 길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자세로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힘든 시절에 남들은 정말 무서워서 겁이 나서 나서지 못한 그렇죠. 시절에 이동명 변호사님은 서슴없이 나서서 변론을 앞장서셨거든요. 그 아이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는 사실 좀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싸운 거 아니고 예. 내가 변론 아닙니까? 변론. 예. 변론은 그 실제 행위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이 옳다. 네. 근데 왜 이 사람을 처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것이 그것도 무사해서 다 못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떤 그 후에. 예, 그 실제로 그렇게 그 한승원 변호사 같은 사람 갇히고, 네. 강신욱 변호사 같은 사람도 갇히고, 법정에서 변호사를 갖은 거는 아마 박정희 때 처음일 거예요. 세계 역사상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험악한 때인데, 아니, 그게
나는 그때 그 내가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도리고 변호사라고 뭐 사건 봉투를 들고 법정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서워서요. 아니. 예. 아니 양심에 변호사가 예. 뭐 도는 거냐. 예. 국민의 양심을 지키고 국민의 바른 자세를 그 세우는데 일조를 하고 같이 가담을 해야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뭐 가서 어떻게 무슨 말로 무슨 양심으로 변호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못 얻었더라고 변호사를.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박정희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 김재아 사건이라든가 네.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엄청 많은 사람을 막 가두고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변호해갖고 그것이 말하자면 내가 반유신 투쟁에 가담한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일이라도 했으니까 아 네가 옳지 않느냐. 하여튼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고 실제 이제 그러기 전에 내가 변론하기 전에 바로 항상 김주아 같이 혹은 인혁당 재건 활동에 그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 많은 학생들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같이 일선에 서서 우리가 싸운 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을 도운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간접 혜택을 많이 받는. 아, 아닙니다. 변호사님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 맡아오신 대표적인 사건들이 방금 말씀하신 김지아 필화 사건 예. 그리고 뭐 구국 사건, 3.1 구국 사건, 청계 노조 사건, 예, 예.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예,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등 정말 예.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변호사님이 예. 거치셨던 그런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맞는데 그것이 뭐 내가 그렇게 흘러서 한 것이 아니라 네.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처음에는. 하지만 누가 막 등 때밀지 네. 아니 그러니까 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못 오고 있었는데 그 이제 한 분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아래인데 네.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네. 불행히도 그 화인철 변호사라고 네. 그 사람이 있었고 지금 또 한 분은 그분도 조금 베이들은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괜찮습니다. 홍성훈 변호사라고 네. 있고 요즘 사법개혁위원회 그 위원장하신 조준희 변호사라고 있어. 예. 그리고 나오고 이제 내가 좀 제일 나이가 많지. 네. 나오고 이 네 사람이 그때 주로 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강신호 변호사 같이 버리고 한성근 변호사 같이 버리고 그렇게 헐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무사서 못했습니다. 네. 꼭 아는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 그렇죠. 무사. 그만큼 박정희 전두환 때. 탄압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얻어진 변호사님 별명이 유죄 변호사예요. 맞아요.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눈물겹고 그렇게 가슴 아픈 사건들 많이 다루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가슴에 남는 그런 일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내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참 그것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매양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어느 사건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주 적은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민주화의 역사 정리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결코 적은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청계 피복노조 사건만 하더라도 네. 그 전태일이 그 비참한 역사 그 뒤를 이어가지고 시골에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남는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와가지고 밥도 못 먹어서 그리고 전태일이 어머니가 참 거기서 밥 해주고. 그런데 이놈들이 거기서 또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뭐 민주화 투쟁하는 게 아니라 사는 투쟁이에요. 사는 투쟁.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그걸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생존 투쟁이에요. 생존 투쟁. 아 사람이 아 배고프면 뭐를 먹으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자지 예. 없으면 뭐라고 잠자리. 아니 이거 훌륭 옷을 벗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라도 걸쳐야지. 그러니까 옷 입는 투쟁하고 이것이 생존 투쟁이지 민주화 투쟁이 아니거든. 어찌 보면 그 민주화 투쟁이라고 이름 짓는 것도 이기적인.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정치적 민주화 투쟁하고 맞다지요. 네. 맞다 있기는 하지만은 원래 그 싸우는 일선에서 있어 싸우는 사람들은 그것이 민주화 투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태복이 사건 같은 거 그때는 약간 좀 진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노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노조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뜻을 갖추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한번 의논을 한 거야.
그 이것이 알려진 거예요, 수사기관에. 그러고 이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가다 한 30명으로 가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감되셨죠? 오, 물론이죠. 그래서 이태복이가 사형구형 받았어요. 사형구형.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부로서는 제일 무서운 사건이죠. 네. 그 노동자들이 일어나면 이게 그냥 걷잡을 수가 없거든. 그렇죠. 이제 그만큼 각지각층이 어느 사건이 뭐 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3.1 구국선 사건 같은 거는 말하자면 정치인, 사회 지도층, 그렇게 어지간한 사람, 그렇게 뭐 신부님들, 목사님들 많이 갇혔죠. 네. 신부님들도 많이 갇히고 한 7, 목사님이 한 10여 수, 그리고 김대중, 윤보선, 뭐 정일영 부부 전부 다 그 재판을 같이 가지고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면 그 지도층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청계평론 같은 최하위층에서 그 어디가 민주화 투쟁하고 생명 투쟁하는데 하위층하고 상위층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물음을 받으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구별일 수가 없습니다. 네. 다 훌륭한 일이죠. 다 어렵게 했죠. 옥구를 치르셨던 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옥구를 치르셨었죠. 나요? 예. 아니죠. 아, 그 뒤에? 예, 그건 훨씬 뒤에. 내가 한 거는 85년인가? 86년. 네. 86년에 그때 인천, 에서 그 투쟁을 인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인천 사건? 예, 그것이 컸죠. 뭐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건에 네. 그것이 큰 사건이야. 인천이 몰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이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에 주모자는 아닌데, 네. 그 가담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수배를 당했어. 네. 그래서, 그 이부인이가 수배를 당하니까 지금 국정원장하는 고영무 지휘가 숨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지금 그 고영구 부인하고 어머니, 늙은 어머니 계시는데 그 말은 맞아. 사람이 그 자기 집이가 숨어 있으면 그 별것이 아닌데 그 숨어 있는 사람보다는 숨겨주는 사람이 훨씬 죄가 가벼운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숨어 있는 사람보다는 그 숨겨주고 있는 사람이 훨씬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네. 그거는 또 범죄하기도 나와요, 그런 말이. 그렇게 훨씬 죄질은 가벼워도 공포에 훨씬 더 시달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나한테 와서 만일에 이분이 갇히면 우리 집에 숨어있는 걸로 하자. 아, 그래라? 아, 그럼 뭐도 그 뭐 있냐. 숨겨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갇힌 거예요. 실제 숨겨준 것이 아닌데. 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영동이라고, 그거 아주 고약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제일 그 무서운 데요. 제일 무서운 곳이. 그, 그리 끌려갔는데, 아이, 이걸 거짓말을 하려니,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제, 그 수사기관에, 그, 내 종사한 사람들, 이게, 본질적으로 다, 그,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좀 큰 인간의 눈에서 보면, 아, 그런 어른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 내가 실제는 말이야.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가 그러는데, 내가 거짓말이다, 거짓말인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아이, 그럼 이분이 지금 저 같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사람 저 만나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남영대에서. 아, 그래갖고. 아이, 자네, 그때, 어떻게 됐나? 난 잘 모르겠어, 오래돼가지고. 그래갖고, 이부에 조서를 놓고, 거기다 바친 거예요. 아. 이분 다 알아. 나쁜 놈들이지 말하자면. 본인이 알아. 그럼 그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때 나를 못 가둬서 이놈들이 애를 써가지고, 에이, 잘 되었다. 다시 보면 피자거리가 생긴 거군요. 그래서 그날 같이 했어요. 1986년 10월 말 이돈명은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남영동 대공군실로 연행이 됐다. 5.3 인천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를 받던 이부영을 숨겨주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부영을 숨겨준 것은 그가 아니라 후배인 고영구 변호사였다. 그런데 고 변호사의 아내가 건강이 나쁜 상황이어서 만약 이부영이 체포될 경우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은 이돈명 변호사라 말하기로 사전 약속을 한 것이었다.
치안범으로 끌려가면서도 이돈명은 웃고 있었다. 어려운 시절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아온 그였다. 이돈명이 후배 변호사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늘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돈명을 구속시킬 이보다 더 좋은 구실은 없었다. 예상했던 공무집행방해죄 정도가 아니었다. 이돈명의 구속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3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그는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사법사상 최대 규모인 300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됐지만 끝내 실형이 선고됐고 8개월 동안 그는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감방 생활을 견뎌야 했다. 대한민국 인권 변호사의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수감생활 굉장히 힘드셨지요. 하도 이제 그렇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왜요? 아니 내가 변론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막상 내가 한 번도 안 가서 보니까 그 사정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너희는 같이 갖고 있고 나는 밖에서 입만 살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오히려 좀 그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것이 엄청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좀 약간 역설적이지만은 그 내 속으로는 말하자면 좀 즐겁게 편히 살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예. 미결 때는 계속 변호사들이 매일 이제 나중에 나와서 들으니까 짰대요. 그렇게 아주 딱 조를 짜가지고 네.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여기 저 안양으로 내가 나중에 정거 저 이감이 됐거든요. 네. 이제 거기 가서는 사건이 확정이 되니까 네. 28개월 나왔는데 내가 그냥 포기하고 아유 어차피 내가 지역 사람으로 될 거 아니야. 네. 왜 포기하고 거기서 청년들이 참 그 도움이 되더라고. 우리 변호사 뭐 그렇게 바빠가지고 책을 못 읽거든요. 참 그 힘든 시기도 오히려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거 나한테도 도움이 돼 이게. 글쎄요, 저희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흉내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으세요, 되겠어요. 근데 또 그 다시 어려웠던 그 시절을 돌아간다면 무슨 일을 그래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런 불행한 과거의 사태니까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별로 그런 일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하여튼 사람이 제일 그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갖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이 사는 중에 어떤 생활 태도가 제일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게 쉽게 얘기하면 나 이외 혹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거는 가서 이제 칸트라든지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제 고대 그 철학한 사람. 네네. 그거는 정말 모든 지구상에 사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깨우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죽은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도 항상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그걸 아 이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것이 최고고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각각 그 사람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자기한테 주어진 다 특징이 있어. 특기가. 가서 음악을 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문장을, 뭐 소설가, 그 문장을 쓰는 사람, 혹은 어떤 기술자, 무슨 그 기술도 여러 가지, 모든 어떤 공학, 어떤 분야, 이런 데 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인간이 그 특징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인간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한 모든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 이거를 모든 정치 조직은 뒷받침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본인들은 거기에 열심히 네. 자기
개성을 살려서 그 개성을 꽃피우는 바로 어제쯤인가 그것도 보니까 무슨 그 종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 우주여행하는데 예, 지금 그거를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어느 대학 교수 연구팀에서 뭐 했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런 식 예. 이렇게 해서 각각 갖는 소지를 충분히 말하자면 100%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바탕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정치 조직체 이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인류를 발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네. 세계에서 1등까지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가 도서실이에요? 네, 도서실입니다. 아, 변호사님 이거 다 제가 본 책들 아닌데요? 너무 이거는 이제 법률 실무하고 관계들은 모호지거든요. 예. 저 뭐? 네. 대부분 판례 해설, 네. 뭐 행정법 총론, 법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그 변호사님이 여기 도서실도 자주 이용하세요? 지금은 내가 실무를 별로 안 하니까 네. 이쪽은 비교적 이유이 좀 가이 없다 싶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책들 다 변호사님 다 머릿속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세요. 법률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변호사님 이렇게 네. 앉으시면? 그럼 여기, 저도 여기 앉으면 변호사님 같은 분위기가 날려나? 이야 이 책 속에 그것도 이 세상에서 좀 가장 어려운 책 속에 포함되는 도서실에 와 있네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재미있는 잡지들 많이 꽂혀져 있는 도서실만 오다가 그 지난 연말에 원로들끼리 모여서 국가보안법 관련된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네. 변호사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선언이었죠?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네. 그걸 한 조문이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야. 네. 그 법률을 통과시켜야 된다.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국가법을 없애야 된다. 예.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 국법법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냥만이 그 우리가 같이 민주화 투쟁을 할 때 예. 정말 이신동체로 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 나도 그 동아일보에서 그거 봤어요. 그거 보고. 또 그 박근혜 대표가 그걸 찾아가서 물었더라고. 네. 나는 처음에 찾아가서 물어서 그게 온 사람에 대한 대우로 그랬나. 그것도 그냥만 그 걸어온 길하고 그 말씀하는 내용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동아일보 보니까 정말 이 양반이 속옷이나 가득 차 있어. 그 폐지하면 안 된다는. 예. 그래서 그 전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실망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각도로 그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남북관계를 위해서 그 폐지해서 안 된다, 존속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아, 이 국가보안법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 자기의 각도대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이승만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법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 그 처음에 6.25 사변이 나기 전에 네. 원래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은 여기서 쳐들어가서라도 그걸 없애야 된다 네. 이런 지론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먼저 선수를 쳐서 50년에 네. 쳐 내려왔죠. 그걸 북한에서 주동을 해갖고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뭐 스탈린한테 가서 지시 받고 다 그렇게 한 건데 그건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 후에 소위 박정희 쿠데타를 해가지고 방공법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것이 엄청난 그 인권 유린하는 법인데 그것하고 방공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합쳤어요. 그 공.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그 두 법을 합친 겁니다. 네. 예, 합쳤는데 그 법률 제정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그 법률을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든 간에 네. 지금 이미
그동안에 국가보안법이 그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소극적 영향. 말하자면 너무 국민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이 인권 유린을 당한 이거를 그 국가보안법으로 한 피해를 안 당해본 사람은 못 느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이 심했으면은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 사람이 술 먹다가 술 취하면은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농담하다가 무슨 뭐 김성이 어쩌고 그러면 그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라고 방호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전면 국가보안법 전성시대에는 아주 누가 뭔 일을 하고 다른 범죄도 충분히 그것이 처벌이 가능한데 꼭 거기다 국가보안법 붙였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이 죄명이 붙으면은 우선 그 피고인 그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중압감을 느낍니다. 예. 아, 그걸 우리가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들을 피고인을 많이 달아봐서 잘 알거든요. 예.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데 말하자면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뭐 이제 구체적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건데 네. 그거다 국가보안법 붙여놓으면은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은 진짜 국민의 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네. 어떤 면에 있어서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본 동력을, 동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그리고 특히, 과거 뭐 그렇게 적용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는데, 적용 안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왜 그렇게 국민한테 인상이 나쁜, 그러한, 범죄를 존치를 시켜가지고 국민을 정신적 탄압을 가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건 폐기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건 저는 확고 부동원 지 신념입니다. 만에 하나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이제 하되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을 살리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지금 다 폐지해버리고 지금 보안 입법을 하자는 건데 네. 이거 우리 당에서도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보안 입법을 안 해도 네. 말하자면 내란죄 외환죄 이걸 지금 보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안 해도 지금 있는 내란죄 외환죄를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나라 이 정부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어느 나라 법률이고 국가 그 명칭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자기 나라 정부를 위태롭게 끼우고 자기 나라 정부를 그 정통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네. 내 아는 상식으로 우리 지구상에는 없어요. 네. 그런데 국가방법 없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정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금 국가방법을 생각을 해서 그렇지 국가방법은 마땅히 없애야 됩니다. 네. 국정원 직원한테 전화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냥 전화가 아니고 뭐 예. 김대중 정권 들어서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그 예의도에서 그 토론을 했어. 네. 이제 국가방법 문제가 토론을 하니까 이제 어쩌고 말이 왔는데 내가 그래서 끝날 무렵에 그러지 말고 내가 긴급 제안을 하나 한다. 네. 나 이제 그때만 해도 나이가 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구경만 했는데 네. 긴급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두 손 모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우리 건의가 안 되면 많은 단체한테 동원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당국에서 지금 입건을 해가지고 조사할 사건을 네. 국가보안법 아닌 네. 다른 법률로 다 걸리니까 다른 법률로 처벌해서 3년만 뭐 3년이라는 시한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국가보안법을 적용 안 했으면 그때 지금하고 달리 그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검찰이 그 말을 맺겠어요. 네. 그럴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긴급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 이제 끝나고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가 봐요. 그게 알아듣기가. 그래서
별로 그 반응이 그렇게 시큰둥해 아따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자 왔는데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그때 이제 지금 같은 국정원이지 네. 그라고 해서 난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여부를 난 모르지 조사를 못 해왔으니까 모르는데 그 거짓말 같지를 않아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 그 자를 전담하는 그 수사부처가 있어 거기에. 여러 군데 있겠지만은 거기도 있어 국정원에도 네. 그래서 그 어느 국가법 위반 사건을 하나 이렇게 검거를 해가지고 그것이 기소가 되면은 수당이 나온대요. 수당이 그렇게 내 말대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정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국가법 위반은 다른 범죄로만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 밥통이 떨어진다 이거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깜짝 놀랐어. 그런 것이 오늘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 제도가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모르는데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을 우선 정신적으로 위축을 시켰어요. 그동안에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고 다스리는 사례가 너무 그 실제 안 걸려받은 사람은 몰라요. 그 걸려받은 사람은 정말 그 고통이. 아, 고통이 그 대단합니다. 국가법은 마땅히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2월 국회가 되면 그 나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22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이돈명은 19의 박귀순 여사와 혼인을 했다. 그의 첫 직장은 한평 나산의 금융조합. 하지만 아이를 넷이나 낳고 난 뒤인 31에 이돈명은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그에게 고향 전라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에는 좀 고향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고향이 전라남도 나주시지요? 네, 예, 고향에서 언제까지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한 내가 거구를 떠난 거는 한 이제 그 우리 고향을 떠난 것은 한 내가 한 15, 16세, 17세 그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광주를 떠난 것이 내가 시험 합격해가지고 그래갖고 대전으로 부임을 해서 왔으니까 그것이 몇 년인가 54년인가 되네. 54년. 예. 그때 맞아 광주로 완전히 떠나갖고 이제 대전으로 왔고 그 후에 이제 애들이 학교 진학할 때가 되니까 전부 다 이제 대전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서울로 정리 돼갖고 차근차근 올라오고 거죠. 고향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그리움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없겠습니까? 그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그 세속적인 것은 별로 없고 네. 나는 제일 그 전라도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거는 우리나라 정치풍토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 그러니 나는 그런 감정을 별로 안 느끼고 네. 또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싫어. 아주 이를 갈아먹고 싫어. 지금 우리 당이 경상도에 없잖아요. 경상남도에서 뭐 셋인가 넷인가 되었는데 그것도 뭐 조금 지금 운명이 오락가락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경상도가 전라도를 미워하고 그렇게 그 물어보면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쪽이고 서로 경상도는 그보다는 훨씬 더 내가 알기에는 네. 뿌리 깊습니다. 네. 그런 쭉 한 2조 때부터서 배설한 사람들이 거의 전라도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2조 중엽 이후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리고 이제 동학란 나고 뭐고 하면서 동학란이라는 것은 1894년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서는 완전히 이제 적대시가 되어버린 거고, 이조 정권하고도 경상도는 꾸준하게 배설을 했거든요. 이조 통해서. 네. 그런 역사적 관계 때문에 그런지 자영은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가장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마음을 썼던 부분이 경상 그 부분 양 지역 간의
예, 그 갈등을 어떻게 화합을 해볼까 하고 내가 알기에는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네. 예,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지금도 우리 당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지금 그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주도를 하는데 지금 경상도에 가서 노무현은 완전히 싫은 배신한 놈이에요. 경상도에 원 마음은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양지역하는 그거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애쓴 사람. 거기다 김대중 대통령 같이 그렇게 잘 치르기는 않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전라 사람들은 바로 걷어붙이고 아주 90몇 프로를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보답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를 떠나서 어느 한 정권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양지역이 이렇게 되는지. 나는 이것은 우리 국민이 언젠가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해방이 돼야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참 남북 간의 통합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좀 열린 민족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집안이 편안해요. 바깥. 아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 그런데 그 변호사님 유재 변호사라는 별명 이외에도 또 하나 제 별명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 촌놈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촌놈이지 내가. 아유 오늘 아유 만나고 못했습니다. 내가 아주 촌스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우직한 집념을 지켜 나가시는 모습을. 예, 나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네. 예, 그 농촌 그 촌놈 우리가 촌놈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소박업이거든요. 예. 소박업이라는 거는 자기 정체를 안 속이는 거야. 예.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말로 참 뭐 말도 행동에 속하겠지만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우직함, 진솔함. 예. 나는 그거를 매우 높은 덕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지르르니 그래 무슨 유식한 얘기로 무슨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솔하고 소박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인간과 인간이 얽혀질 때 나는 정치고 경제고 모든 과학이고 그 발전의 기본 틀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사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상처받은 도시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광주인데요. 그렇죠. 예, 그 변호사님이 보실 때 광주가 앞으로 일어서야 될 그런 뭐라 그럴까 계기라든가 원동력을 어떤 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광주가 정말 그 특히 전두환 정권 들었을 때 그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영원한 대립 속에서 참으로 전라도가 그 본의 아니게 나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것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전라도 놈이니까 그것도 이게 지역적 그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화해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라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억울하다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실제 내용은 그랬을지언정 전라도 사람이 끝까지 전라도다운 거는 다 와야 되고 다 웃기 위해서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고 잊고 이때 아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거를 승화시키는 네. 말하자면 아름답게 푸는 그러한 너그러움과 여유 있음을 우리 자라 사람들이 간직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가 타시면 이번 방송에라도 기회가 타시면은 그거를 적극 권장해 주십시오. 예. 너그럽고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우리 전라도 사람이 되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네. 이제는 뭐 서울 중심의 그런 발전이 아니라 지역들이 정말 균형 있게 발전을 해나갈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될까요? 모든 인간이 그 자기 주어진 특기, 자기 주어진 이 특징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뭐 지역이고 무슨 정치적으로 여당이고 야당이고 무슨
뭐 농업 분야고 상업 분야고 공업 분야고 구분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각각 각 분야에서 네. 자기 특징대로 자기 장점을 살려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제도, 정치제도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그것도 무슨 위대한 한 사람의 정치가의 힘, 위대한 한 사람의 그 철학가의 힘이 이어지지 않고 모든 민중이 힘을 합쳐서 모든 민중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나라는 분명히 한글로 앞에 갈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오늘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83이란 나이를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셔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또 그만큼의 또 왕성 그 뭐라 그럴까 열정도 갖고 계시고 나는 지금 그 요즘 젊은이들 참 좋아요. 한국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거기다가 거기에서 좀 더 세련되고 네.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해주면은 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밝고 그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